반갑습니다. 강산들이고요. 산들이가 혼자 있다 보니까 요리하는 게 너무너무 귀찮아서 요즘엔 거의 군것질로 식사를 대신했는데 오늘은 간만에 밥다운 밥 잡채 볶음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잡채밥인데요. 이게 간편하지만 생각보다 맛있어가지고 자주 해먹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재료는 1인분 기준으로 잡채밥 이거 300g짜리 한 팩만 있으면 끝이고요. 조리도 아주 간단한데 먼저 웍을 이렇게 충분히 달궈준 다음에 거기다 기름을 2스푼 정도 두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름이 달궈지면 불을 약불로 줄여주십니다. 그리고 냉동고에서 꺼낸 이 잡채밥을 바로 그냥 후라이팬에 부어가지고 천천히 저어주시면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불이 강하면 이게 바로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불은 약불로 해주시고요. 이 조리법을 읽어보면은 여기에 4분이라고 적혀있는데 실제로는 3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것도 괜찮다 하시면은 그냥 전자레인지에다가 4분 정도 돌리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3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보면은 밥알도 적당히 쫄깃쫄깃하고 잡채도 식감이 살아있고 그리고 여기에 고기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 고기들도 이렇게 탱글탱글 모양을 갖추더라고요. 요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혹시라도 취향에 맞춰서 부재료를 넣고 싶다 하시면은 이 밥을 넣기 전에 먼저 부재료를 넣고 충분히 익혀주신 다음에 밥을 넣어주시는 게 이 잡채밥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비결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저는 그냥 이대로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들기름만 이렇게 한 스푼을 넣어가지고 살짝 고소함을 더했고요. 그리고 나서 예쁜 그릇에 담아서 그냥 드시면 되는데요. 저는 김자반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여기도 역시나 김자반을 이렇게 위에 올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초간단 잡채 볶음밥을 만들어 봤는데요. 조리하기 귀찮고 또 혼자 간단하게 함께 해결하실 때는 이 잡채밥 한 그릇이 탁월한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이상 강산들이었고요. 역시나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많이 많이 웃는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